얼굴 선명한 거 같아요. 맞아요. 진짜로. 멤버들이랑 팬분들이 응원해줘가지고 더 잘한 것 같아. 여러분 이거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거 저작권은 아이전에 있습니다. 아, 맞아요. 이거 아이전. 이랬는데 누가 먼저 했었으면 어떡해? 아니, 아니 이런 거 없어요. 우리가 먼저 했어. 그럼 그래요. 오늘 이거 마무리로 귀여워하고 끝내면 돼요? 네. 아직 끝낼 시간은 아니지만 마무리 끝낸다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소감 한 명씩 짧게 해볼까요? 아니면 안 말해본 사람? 오늘 아, 제가 말했고 오늘 뭐 소감을 우리 위자분들께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전해주실 분이 있었습니다. 저는 사실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항상 뮤지션분들이 받아오셔야 될 텐데. 그럼 혜연 언니 할까요? 잠시만요, 선생님. 언니 말하고 싶어. 뮤지션분들은 알 거예요. 언니 진심이라고. 네, 진짜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, 진짜 무대를 보답해드리고 싶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, 진짜 저희가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무대가 되게 많거든요. 또 저희가 다양한 매력을 진짜 다 갖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. 그래서 다양한 무대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아직 저희가 생각보다 이렇게 만날 기회들이 많이 없었어요. 방송 제외하고는. 근데 이제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. 진짜 미션분들이 많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1위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비올레탑 이렇게 6관왕을 했는데 사실 제가 비올레탑 준비하면서 이렇게 6관왕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. 맞아요. 정말 근데 이렇게 제가 또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또 이번 앨범 통해서 또 느꼈고 더 많이 힘을 받고 있으니까 위정 분들도 저희 아이즈원의 힘 받으면서 항상 열심히 저희 많이 사랑합시다. 그리고 위정 분들 덕분에 행복하게 또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저희 아이즈원은 이렇게 부족함을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더욱 성장하는 아이즈원이 되니까요.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사실 산업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 응원 소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. 맞아. 아침 진짜 너무 커셔가지고 모두가 피곤할 텐데 절대 저희 위정분들은 저희 너무 힘을 많이 주시죠.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힘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힘을 갖고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오늘 키 엔딩 표정했잖아요. 너무 귀여워요. I love you.